팔제 가장 그 번성했던 시기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근초고왕. 하지만 저희는 근초고왕에 대해서 아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. 그는 과연 어떤 왕이었는지,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지켜봐 주시죠.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. 사랑하는 사이인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나중에는 약간의 대립을 하게 되는 관계가 될 것 같아요. 사극은 처음인데요. 꼭 한번 사극을 좋은 사극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어요. 어떤 수동적인 그런 인물이 아니라 운명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여성이지만 여자이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운명을 개척해 나갈 줄도 아는 그런 캐릭터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하게 됐어요.